그 돌보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뭔가 한 생명의 어떤 생로병사를 지켜보고 같이 참여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하기도 한지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도 못한 에너지가 들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살고 있는 음악가이면서 작가이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는 이랑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빠른 06년생이고요. 건대 스트릿 출신의 고양이 준이치라고 합니다. 올해 18살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별 생각 없는 것 같았는데 점점점 자아가 확립하는 게 느껴지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자아가 강하고 자기 표현이 확실한 고양이입니다. 맘마? 일단 존재함이 너무 좋고 가끔 병원에 뭐 입원을 한다거나 해서 집에 하루 이틀이라도 함께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정말 집이 낯설고 집의 절반 이상이 그냥 잘라져서 사라진 느낌이 막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성인이 된 이후로는 모든 시간을 준이치랑 함께 했다고 볼수 있는데, 앞으로 언젠가 그 준이치랑 함께 하지 않는 시간이 온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많이 염려가 됩니다. 모쪼록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아프지 않은 시간을 더 자주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제가 내내 함께 할게요. 나는 눈앞에 경계선을 넘어서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지. 들어는 봤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활기로 가득 찬 세상과 도시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나와 닮은 사람들을 어디선가 만나고 닮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를. 우리의 이런 바람을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이런 바람을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 우리의 방은 너무 작고 시끄럽고 우리에게 돈은 항상 멀리 있지. 우리의 방은 너무 작고 시끄럽고 우리에게 돈은
항상 멀리 있지. 우리의 방은 너무 작고 시끄럽고 우리에게 돈은 항상 멀리 있지. 우리의 방은 너무 작고 시끄럽고 우리에게 돈은 항상 멀리 있지. 넓은 곳으로 나가려 해. 넓은 곳으로 나 넓은 곳으로 나가려 해. 넓은 곳으로 나 작고 시끄럽고 우리에게 돈은 항상 멀리 있지. 우리의 방은 너무 작고 시끄럽고